안녕하세요. 저는 뮤즈코에서 청소년 문화 해설사로 활동 중인 진유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각입니다. 저의 해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각은 무엇이고 또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해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정각은 교태전과 아미산입니다. 교태전은 경복궁의 내전 중 하나로 왕비의 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태전은 여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기에 교태전의 문은 다른 전각들과 다르게 접이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여성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태전은 동운돌과 서운돌로 나뉘어서 평소에 왕비가 서운돌에서 잠을 청하고 합방을 하실 때는 동운돌에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또한 교태전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량각 지붕은 교태전과 강령전에서 나타나는 흔치 않은 형태의 지붕입니다. 또한 교태전에서 생활하던 왕비는 이후 대를 이을 후손을 돌보기도 하였으며, 궁궐 내에 공주, 옹주 등 내외 명부를 관리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교태전 뒤에 위치한 아미산은 한번 궁에 들어오면 거의 외출을 할수 없는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으로 경회로에서 퍼온 흙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미산의 동산에는 육각기둥이 있으며 달이 담긴 호수라는 뜻의 하멀지와 노을이 비친 연못이라는 뜻의 낙화담 또한 위치하여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태전과 아미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오로지 왕비를 위한 장소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설해드린 것과 같이 교태전과 아미산은 왕비를 위한 전각이자 정원입니다. 신분차별,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로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기 때문에 교태전과 아미산을 가장 좋아하는 전각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각에 대해서 해설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경복궁을 포함한 다른 모든 궁궐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각이 무엇인가요? 또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설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